안녕하세요. 전산회계 운용사 2급 필기 기출 문제 풀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체 시험 과목은 두 과목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재무회계 20문항, 원가회계 20문항, 기출 문제 풀이는 이게 순차적으로 해서 40문항을 풀어볼 예정이니까 회차마다 보시면서 문제 풀이하시고 시험을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려드린 PDF 자료를 보시면 맨첫 번째 강의에서는 22년도 기출문제 중에서 1회 분차, 첫 번째 기출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실제로 기출문제를 외부에 오픈하진 않고 예전의 기출문제들을 이제 22년도 버전으로 조금 수정해서 여러분이 시험을 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재무회계 20문항 첫 번째 강의고 이 회차는 22년도 1회분 기출문제 PDF 자료 보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웹사이트와 관련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 이 말은 웹사이트라는 게 여러분 따따따잖아. www. 우리 회사 홈페이지 같은 거잖아요. 근데 웹사이트가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요건을 충족하면 뭐가 되냐면 보이지 않으나 무형자산이 될수 있거든요. 웹사이트 원가. 그럼 1번, 지금 옳지 않은 걸 찾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웹사이트는 무형자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더라도, 무형자산으로, 뭐, 이거는 공부하든 안 하든 생각해 보시면, 무형자산의 요건을 모두 다 충족해야지 무형이지, 모두 충족하지 않더라도 무형이 될수 있을까?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겠죠. 그쵸? 그리고 자체적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산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질 않아요. 1번이 옳지 않아요. 답은 나왔지만 나머지가 왜 맞느냐를 보는 게 중요하니까. 두 번째, 웹사이트 하드웨어와 관련한 어떤 구매, 개발, 운영을 위한 지출이 유형자산 기준서에 따라서 회계처리된다. 유형, 무형자산을 한꺼번에 집계한 기준서에 따라서 회계처리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유형이나 무형을 다 묶어서 뭐를 하는 자산이라고 봅니까? 감가상각한다 이렇게 부르죠. 감가는 유형일 때, 상각은 유형일, 무형일 때 부르는데 포괄적인 기준서는 동일해요. 세 번째, 기업의 웹사이트를 호스팅하는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지출은 용역의 제공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한다. 지금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에게 어떤 호스팅을 맡기고 그와 관련해서 용역에 대해서 제공받으면 그와 관련해서 대가를 지불하겠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비용이죠. 얘를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웹사이트 원가는 그 자산을 통해서 매출이 발생될 거라고 예상되는 지출되는 금액을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 모든 요건이겠죠. 자산으로 처리해 놨다가 일단 일정한 기간 동안에 걸쳐서 상각이라는 방식으로 이제 비용 처리할 뿐이에요. 뭐 호스팅하는 업체에게 주는 거는 일반적인 무조건 비용입니다. 네 번째, 기업이 내부 또는 외부 접근을 위해 개발한 자체 웹사이트는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이 될수 있다. 이게 뭐냐면 접근을 해서 이 웹사이트를 가지고 그냥 우리 회사를 알려주는 광고 목적의 웹사이트는요, 무형자산이 될수 없어요. 그러니까 접근해서 뭐 하는 거죠? 접근을 해서 그 사이트를 통해서 무언가 기업의 매출이 발생될 거라고 예상되는 웹사이트에 들어간 어떤 구축하기 위한 대가, 그 원가를 자산으로 처리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인터넷 여러분 서핑 같은 거 하시잖아요. 쇼핑하실 때 들어가서 보시면은 그 인터넷이라는 공간 안에서 웹사이트라는 그 공간 안에서 여러분이 어떤 원하는 물건을 소비하게 되고 여러분이 소비하면 그 웹사이트의 그 주인은 그러니까 회사겠죠. 그 기업은 매출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웹사이트를 구축하기 위해 들어간 돈이 어마무시할 거고 그 대가를 한 번의 비용이 아니라 이후에 몇 년이라는 기간 동안 매출을 촉진해 줄 거니까 그것을 원가로 잡아서 자산 처리했다가 감가상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내부적으로 접근하거나 외부적으로 접근을 위해서 발생하는 어떤 개발 자체의 웹사이트도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으로 볼수 있다. 깊이 있게 설명하진 않았지만 왜 나머지 2, 3, 4번을 정확하게 이 문구들을 외워야 되냐 물어보면 문구를 외운다기보다 여러분 읽어보니까 느낌이 오잖아요. 다 문구 모든 것들을 다 암기하기는 어려워요. 3급과 2급의 차이점은 2급은 일반적으로 범위가 2배 정도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3급보다는. 그러니까 왜 틀렸냐를 완벽하게 아셔야죠. 그렇죠? 이 문장에서 정답이 아닌 거니까 2급도
매우 매우 어려운 부분까지 여러분에게 디테일하게 물어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1, 2, 3, 4번 이 지문 중에 적어도 이 정도는 이해하겠지 정도의 답을 여러분에게 유도합니다. 자, 답은 1번. 두 번째, 결산하는 날 재무상태표에 들어가는 자본 총액이 얼마냐는데 이 자본이라는 건 1번 자본금, 2번 자본잉여금, 3번 자본조정은 까고 4번 기타 포괄 손익 누계 플러스 마이너스도 플러스 마이너스하고 마지막에 이익잉여금이잖아. 자, 보통주자본금, 우선주자본금. 둘다 자본금에 들어가는 거죠. 50만 원은 자본금에 들어가고, 주발초는 자본잉여금이니까 9만 원 자본잉여금 가산조정 들어가고요. 자기주식은 자본조정인데, 자기주식은 마이너스로 기재가 되죠. 차감계정이니까. 그럼 59만 원에서 5만 원을 차감하면 54만 원이 되겠네요. 이 합계 금액이 자본인 거잖아요. 그쵸? 답은? 4번, 54만 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3번 문제. 상공은 사용하고 있던 기계 장치가 있었대요. 취득은 500이고, 누계액은 150이었대요. 그러면 현재 잔존가액은 350이죠? 근데 나는 새로운 기계 장치랑 교환하면서 100만 원을 지급했대요. 그리고 새 기계는 공정가치가 500이래요. 다음 중 기계 장치를 교환하는 분계로 옳은 걸 찾는데, 이 거래는 상업적인 실질이 없다고 가정하래요. 그러니까 상업적인 실질이 없다는 얘기는 이 거래를 일반적으로는 그냥 그 같은 자산끼리 교환한 걸로 보란 얘기인 거죠. 동종 자산끼리. 그러면 얘를 회계 처리하는 방식이 이렇게 하는 거지. 내 자산에 대한 원가와 내 자산 원가 500, 내 자산의 누계액이 반제가 되고 내 자산의 원가 반제되고 그러면 차변에 뭐가 옵니까? 350만 원이 뜨죠? 일단 여기까지. 이거 보지 말고 그럼 350이 뭐야? 내가 새로 받아온 자산의 원가로 보는 거죠. 동종 자산의 교환은 나의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인식하니까. 그러면 새 기계는 350인데, 여기다가, 그러나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현금을 줬대요. 현금 준게 뭐죠? 기계를 100만 원은 돈 주고 산 거잖아요, 결국에. 그치? 그러니까 장부가액만큼이 원래 기계인데, 대가를 지급한 금액만큼을 기계 장치를 취득하기 위해 들어간 대가니까 원가에 포함시켜. 답은 기계 장치는 450을 잡아야 되는 딱 보니까 얘밖에 없네요. 그쵸? 기계 장치 450. 내 기계는 500짜리가 죽었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내 자산의 누계액이니까 150이 상계되고, 그리고 대변에 현금 나간 것을 포함해서 기계 장치 원가에 포함시키는 거죠. 우리가 동종 자산은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이고, 이종 자산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죠. 지금은 같은 자산끼리 교환하는 거, 상업적 실질이 없다는 얘기는 동종으로 보라는 뜻.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자, 내려가서 4번. 세 가지의 전표를 채택하고 있다. 다음에 계정에 기입되는 전표 중에 얘는 어디로 가고 얘는 어디로 가냐 이건데. 현금이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입금 전표고요. 비품이 나갔다는 얘기. 비품이 들어왔고 왜 나갔냐 알고 보니까 현금으로 나갔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치? 비품을 샀다. 비품이 차변이니까 들어왔다. 왜 나갔냐? 어떻게 나갔냐? 현금으로. 나갔다. 얘기죠? 4번은 3번이 답이죠. 어렵지 않아요. 이 부분은. 뭐 그냥 뭐 쉽게 풀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5번에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표시하는 것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1번. 포괄손익계산서는 단일 포괄손익계산서와 별개의 손익계산서와 포괄손익계산서 중에서 하나를 작성한다. 맞고. 이 별개 손익계산서라는 게 포괄을 포함하지 않은 상태. 그리고 포괄을 포함한 상태. 다 포함한 상태. 이것들을 다 다양한 형태로 손익계산서를 구분할 수 있고. 그다음 그리고 기타 포괄이 없으면 어떻게 해? 그냥 별개 손익계산서 하나지 뭐. 뭐 포괄손익계산서가 있어야지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하죠. 두 번째, 중요성에 따라서 다른, 상이하다는 얘기는 다른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항목은 구분하여 표시하되, 중요하지 않은 것은 통합해서 표시하는 게 원칙이죠? 항상. 총포괄손익은 자본의 변동 내역을 의미한다. 이 지금 보면은 총포괄이라는 말은 손익계산서의 항목과 기타 포괄을 더한 총포괄이거든요. 근데 총포괄은 얘도 들어가 있고 얘도 들어가 있지 자본의 변동 내역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손익계정도 들어가 있고 해당되는 자본의 항목도 포함이 돼 있죠. 그래서 얘만 포함되는 것은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 이 자본 전체의 변동 내역을 의미하진 않아요. 자본이라는 게 방금 전에 봤듯이 자본금도 있고, 자본 잉여금도 있고, 자본 조정 항목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이익 잉여금인데, 여기에 기타 포괄은 반영하지만 나머지 순수한 자본 거래에서 생기는 자본 내역까지는 이 안에 포함되지 않죠. 그러니까 전체 자본의 내역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하면 돼요. 기타 포괄 손익에 대한 부분은 반영되죠. 그리고 사실은 요 이익 잉여금의 일부도 반영되죠. 이 이익 잉여금이 결국은 뭐예요? 단기순 이익의 누적액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러나 전체 자본의 변동 내역을 의미하진 않아요. 자본금, 자본 잉여금, 자본 조정 항목은 총 포괄 손익 계산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옳지 않죠? 답은 3번이 틀렸고, 단기 손익의 항목은 어떤 경우는 성격으로, 어떤 경우는 기능별로 구분해서 선택해서 표시하는 방식으로 취하고 있죠?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여러분 이제 이론편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여기에서 잘 끌어다가 적용할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이제 이 중에 답은 3번이었고요. 자, 6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가 결산을 할때 이자 비용에 대한 미지급분의 거래를 누락했대요. 그럼 재무제표는 어떻게 될까요? 비용을 잡았어야 되고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를 잡았어야 되는데 비용을 누락했고 부채를 누락했죠. 그러면 비용이 감소가 되면 뭐가 움직일까요? 이익은 증가하겠죠? 비용이 감소했으니까. 비용이 감소했으니까 이익은 증가했고 부채가 감소하면서 이익이 증가했으면 자본 항목도 동시에 증가하겠죠. 자, 그럼 아래쪽에서 요 이자 비용은 금융 비용이잖아. 금융 원가는 판관비는 아니죠. 그럼 이 중에 옳은 걸 찾는 건데요. 자, 1번에 보시면 매출 총 이익은 과소 계상된다 이랬는데 지금 이 거래가 매출 총 이익이랑 관계가 있나? 매출 총 이익하고는 관계가 없죠. 매출 총 이익은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하는 거잖아요. 아무런 관계가 없죠. 두 번째, 영업이익이 과대 계상된다. 이익이 과대 계상되는 건 맞는데, 영업이익이 계산되는 구조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고, 매출 총이익이 나오면 거기에서 판관비를 차감하는 건데, 이 이자 비용이 빠졌냐 들어갔냐에 따라 판관비하고는 관계가 없다면, 없으니, 영업이익에는 전혀 영향이 없죠. 그러니까 얘도 관계가 없는 거죠. 자, 부채가 누락이 되긴 했는데, 이 부채는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거든요. 미지급 비용은 바로 내년에 대체될 거야. 그러니까 비용이 아니야. 그래서 얘도 아니야. 마지막 단기 순이익은 결국에 최종적으로 금융으로 들어가든 판관으로 들어가든 모든 비용은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니까 단기 순이익이 과대 계상됐다. 이것은 맞는 거지. 이 문제는 나름의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자 비용 자체가 이 손익계산서의 구조에서 어느쯤에 해당되는 비용이냐에 따라 그전 단계에서 발생되는 구분 계산의 그 기준 중에 매출 총 이익이나 영업 이익에 이자 비용은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얘도 관계없고 얘도 관계없죠. 요 이유에는 관계가 좀 있겠죠. 근데 그 이후에 모든 비용과 모든 수익이 영향을 받는 건 결과의 단기순 이익은 모두 다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서 중간중간에 얘가 과소고 얘가 과대고 이것보다는 어느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그걸 잘 구분하는 게 핵심. 이 문제는 그것이 핵심. 자, 7번. 어음이랑 관련된 거래 중에서 장부에 기입하는 방법 중에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단, 어음의 아래는 매각 거래래요. 매각 거래는 받으러움을 매각을 했으니까 받으러움을 죽이고, 일정 금액은 현금 등으로 받고 나머지 우리가 할인받은 대가를 계정 과목을 매각 거래로 처리할 때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기타 비용 또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죠. 자, 그럼 7번에 옳지 않은 것 1번 환어음을 인수하면 환어음이라는 거는 제3자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건데 지급어음 계정 대변에다가 기입한다. 왜 그러냐? 이 어음을 할인했다가 그 어음을 할인 환 어음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인수하게 되는 거예요. 환어음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도 환어음이 들어가고 여기에도 환어음이 들어가는데 지금 일단 이 거래가 매각 거래일 때 회계 처리를 제가 먼저 이렇게 적었고요. 잠깐만 밑에 4번 먼저 보고 나머지를 좀 살펴볼게요. 약속어음과 환어음은 다르죠. 약속어음은 당사자와 당사자 둘만의 거래인 거야. 발행한 자가
상대방에게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해요. 그러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다가 이 어음을 만기가 되면 은행 가서 현금화하는 걸로 이 거래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발행자는 결제를 동시에 하는 지급인이 되는 거고 수취한 사람은 수령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약속어음을 은행으로부터 할인받았대요. 이게 이거죠? 할인받았을 때, 매각 거래일 때. 그때 받은 어음을 어느 쪽에 적습니까? 또 받은 거예요. 갖고 있던 어음을 할인한 거예요. 할인한 거니까 요분계잖아요. 자, 2분계인데 받은 어음을 차변에 기재한대. 이게 틀렸다고요. 자, 이거 틀린 건 알았어, 이제. 자, 틀린 건 알았으니까 답은 4번이고요. 그러면 7번에 이제 환어음에 대한 부분은 환어음은 발행한 자가 있고 수취하는 자가 있고 지급하는 자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발행할 때 A가 어음을 발행할 때 B가 결제할 거야. 지급인.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인수하는 자가 지급할 의무를 지게 발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발행만 하되 인수자는 지급을 해야 돼. 결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환어음을 인수하면, 얘가 환어음을 인수하면 나는 결제를 해야 되는, 내가 발행한 건 아니지만 내가 이 어음에 대한 지급 의무를 띠게 되는 거니까 매입 채무가 대변에 발생하죠. 맞는 설명이고요. 그리고 어음 대금을 회수하면 받으러 어음 계정을 대변에 기입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음을 가지고 있다가 해당되는 어음을 발행한다는 얘기거든요. 어음 대금을 회수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내가 예전에 받아서 어음으로 들고 있던 어음이 어음 대금이 들어오면 어디다 넣을까요? 받으러 어음 계정 대변에 기재하겠죠. 왜냐하면 대변에 현금 등이 들어올 테니까. 세 번째, 환어음을 수취했대. 환어음을 수취했다는 얘기는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어음이라는 채권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야, 권리가. 얘는 인수하는 거고요. 수취한 사람은 얘란 말이야, 얘. 그럼 얘는 직업어음이 생기고 얘는 뭐가 생겨? 받으러움이 생기는 거죠. 받으러움이 차변에 기입이 되는 특징을 가져요. 그러니까 환어음이라고 하는 걸 발행하는 자는 물건을 사면서 매출 채권, 내가 결제해야 될 매출 채권을 상대방에게 양도하게 되는 거고 그것을 인수하는 사람은 내가 갚을 돈과 내가 이 결제 대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고 환어음을 수령하는 자는 채권이 생기면서 매출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방끼리 삼자 간의 거래로 발생하는 어음의 특징을 물어본 건데 이 문제는 제가 보니까 환어음에 대한 설명을 전혀 알지 못해도 4번이 명확하게 틀렸다는 걸알수 있다면 이 정도의 문제를 풀수 있겠지라는 형식으로 낸거 아닌가 싶어요. 자, 다음 8번으로 가서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서 기능별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영업이익을 계산했을 때 옳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구해보세요.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대한 특징 중에서 기능별은 매출에서 원가를 까고 매출총이익이 나오는 일반적인 손익계산서의 구조죠. 성격이 아니라 종업원급여를 따로 묶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영업이익은 매출에서 일단 매출원가를 차감해. 그래서 나오는 금액이 매출총이익이죠. 140 여기부터 매출총이익에서 판관비를 차감하면 얘란 말이야. 그럼 이 중에 판관비 얘 맞죠? 통신비 맞죠? 근데 기타 대손은 영업이랑 관계가 없으니까 판관비로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고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영업이랑 관계가 없는 수익이니까 얘도 고려 대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110만 원에다가 15만 원을 더한 판관비의 금액은 125만 원이 되니까 영업이익으로 발생되는 금액은 15만 원이 되죠. 답은 2번. 뭐 이건 뭐꽤 쉬운 문제. 그다음에 9번. X1년도 7월 1일에 100만 원을 5년간 차입했다. 매년 6월 30일에 균등액으로 상환하기로 했다. 차입금의 연이자율은 6%, 6개월 단위로 이자를 준다. 그러면 7월 1일이니까 12월 말일자로 은행에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비용으로 발생시켜야 되는데 이때 X2년도 12월 말 결산을 할때 은행 차입금은 재무상태표에 어디로 들어가느냐? 자, 그러면 이자를 구하실 필요는 없고 지금 문제는 7월 1일에 100만 원에 5년간 차입한 대가는 원래는 비유동이잖아요, 원래는. 원래는 비유동인데 자, 12월 말일자에
지금 요 7월 1일부터 7월 말, 12월 말일이 되면 딱몇 개월이 흘렀냐면, 6개월이 흘렀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 중에, 5년간 차입해서 5년간 빌리는 거니까, 매년 6월 30일자에 균등액으로 갚아 나가는 거니까, 아, 이자를 6개월 단위로 주는 거고, 상환은 매년 6월 30일에 균등액으로 상환하는 거니까, 잠깐만, 다시. 자, 그러면 이 X 2년도 12월 말 결산 시점에 이 차입금이 재무 상태표에 어떻게 들어가느냐를 보려면, 먼저, X 1년도 12월 말일까지는 뭐 상환할 대가가 없죠? 그러면 X 1년도 결산까지는 그냥 100으로 전체가 이제 비우돈이었을 거고. 자, 문제는 이제 X 2년도 12월 말일인데, 요때부터 1년이 경과되는 시점이 X 2년도 6월 30이죠? 그러면은 100만 원을 5년간 상환하니까 20만 원은 한번 상환을 했을 거고, 그럼 X 2년도 12월 말 현재 남아있는 부채 잔액은 80이죠? 자, 일단 요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얼마가 잔액으로 남아있냐? X2년도 기말엔 80만 원이 부채인데, 이 부채를 X2년도 기말에 외부 정보 이용자들한테 보여줄 때 어떻게 보여주냐면, 80 중에 X3년 6월이 되면 상환할 대가가 이 중에 또 20이죠. 그러면 그 20만 원은 내년에 상환할 대가니까 뭐예요? 요건 유동이고요. 80만 원 중에 나머지 60만 원은 이제 3년간 갚아 나가야 되는 차기 이후에 상환액이니까. 요건 이제 비유동이 되겠죠. 그러니까 유동부채로 들어갈 돈은 20이고요. 비유동부채로 남겨놓을 잔액은 60만 원. 그럼 9번은 답이 2번 이렇게 되겠네. 그럼 여기서 뭐 이자율 괜히 읽었네. 그치? 이자는 계산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기말 현재 네가 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을 기간이 경과된 분에 대해서 미지급된 이자를 결산에 반영하는 기간 경과된 이자를 결산에 반영하시오라고 했다면 100만 원에 6%를 곱하는데 이 6%를 6개월 단위로 이자를 주는 거니까 이자는 6개월 단위로 주네? 1년 단위로 안 주고? 그러면 6%를 곱한 다음에 다시 6개월 동안의 이자를 구해서 결산에 반영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거는 이자까지 구할 필요는 없었던 문제라서 저도 괜히 6개월 단위 요걸 보자마자 6개월 단위로 이 부채를 상환하는 건가? 라고 하는 오해를 초반에 좀 했네요. 1년에 5년간 상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상환은 5년간, 5번에 걸쳐서 하는 거고, 이자는 10번 주는 거죠. 그렇죠? 6개월 단위로 해서 5년간 지급하니까. 이자는 답은 9번, 아니 9번, 9번의 정답은 2번 하시면 되겠고요. 자, 10번 문제를 보시면 결산 시 여기 안에 들어갈 금액 중에 오른 걸 찾으래요. 뭐 결산 수정하기 전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86만 원이 있었대. 오케이. 두 번째, 결산하기 전에 타인 발행 수표 6만 원이 부도 처리가 되었대요. 그러면 타인 발행 이 수표가 6만 원이 부도 처리가 되면 더 이상은 현금으로 분류할 수가 없겠네요. 그러면 차감. 그럼 86만 원에서 6만 원 차감하면 현금성 자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산은 현재 80. 자, 마지막. 우표 3,700원을 보관 중이래. 근데 우표는 현금이 아니잖아. 근데 가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대. 포함이 안 되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네. 포함을 안 해야 되는데 포함이 안돼 있으니까. 그럼 무시. 그럼 답은 그냥 80만 원이 정답이네요. 3번. 자, 11번. 투자 부동산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투자 부동산의 용도로 건설 중이거나 개발 중이면 투자 자산이지 유형 자산이 아니니까 이때는 유형 자산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치? 왜냐면 투자 자산이니까. 두 번째, 투자 부동산은 최초 인식하는 시점에 원가로 측정을 한 후에 나중에 공정가치 모형으로 평가할 것이냐, 처음에 취득했던 원가로 그냥 감가하면서 갈 것이냐, 선택하죠? 이거는 한마하면 모든 투자 부동산에 동일하게 적용시키죠. 구분해서 하지 못하니까. 그럼 세 번째, 투자 부동산의 사용 목적이 변경됐다. 그래서 투자 부동산은 다른 자산 항목으로 계정 대체가 발생할 수 있었죠. 투자 부동산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이번 내가 지금 결산하는 시점에 사용 목적이 달라졌어. 투자 용도였는데 아니야. 내가 써야겠다. 유형 자산으로 대체할 수 있잖아. 유형이
투자가 될 수도 있고요. 네 번째, 투자 부동산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에 기타 포괄 손익에 반영한다. 지금 보시면은 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익이 발생하죠. 근데 기타 포괄에 반영하지 않는데 바로 단기 손익에 반영했는데. 그렇죠? 답은 옳지 않은 설명 4번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12번 문제. 외상매출금은 미회수된 게 얼마냐는데 너무너무 쉬운 게요. 외상매출금이 미회수란 얘기는 현재 회수되지 않은 잔액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 상점으로부터 받을 금액 중에 아직 안 받은 돈이 남아있다는 차월, 2월, 다음 달에 받을 돈이란 뜻이고, 요 차월, 2월이 다음 달에 받을 돈이란 뜻이잖아요. 그럼 두개 더하면 얼마예요? 15만 원. 끝. 이렇게 하시면 되고, 받을 돈. 그 다음에 13번. 상품과 관련된 매매 거래다. 매출 총 이익을 구하자. 단, 이동 평균법을 가정한다. 매출 총 이익을 하려면, 먼저, 일단, 매출액 알고, 매출 원가를 차감해서 매출 총 이익을 구하는 거니까 매출액을 먼저 볼까? 250개를 팔았네요. 300원에. 그러면 250개 300원 곱하면 75,000원 빼기. 그러면 이게 250개를 300원에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250개는 얼마짜리를 300원에 팔아서 250개를 얼마만큼의 이익을 냈냐 이거잖아요, 지금. 그럼 250개는 얼마짜리를 팔았냐? 를 계산하는 방식이 이동평균법이니까. 이동평균법은 매입할 때마다 단가를 평균 내죠. 근데 얘는요, 너무 심플하게 준게 200개를 100원 주고 샀었어. 그래서 이제 2만 원이었단 말이야. 근데 200개를 또 주고 샀죠. 2만 원에. 그럼 4만 원이죠? 그럼 두개 더한 금액과 이 400개를 나눠서 그때그때 평균 내는 방식이죠. 기말이 아니라 매입할 때마다. 자, 나눠보니까 얼마냐면 하나당 150원 나오네요. 그럼 150원에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250개를 150원에 3만 7,500원? 그러면 뭐 빼면 똑같네. 딱두배 팔았고요. 원가는 하나당 각각 50% 50% 남긴 거죠. 답은 2번. 여기에서 매입 단가가 되게 다양했다. 그러면 다 더하고 원가 다 더해서 그때그때 단가를 평균 낸 상태를 오늘 그중에 250개를 판매한 것으로 얼마에 팔았든 300원에 팔았지만 사실은 150원짜리 단가였어. 대응하는 방식이 이동평균법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13번 풀어봤고요. 14번 문제.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무제표 전반적인 것을 물어보는 것 같아요. 경제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재무상태 성과를 말한다. 재무제표는 재무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비재무적인 요소도 포함해서 제시하고 있다. 그럴듯한데 재무제표는 재무적인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비재무적인 걸 어떻게 보여줘? 재무제표고 재무제표인데 재무만 보여주는 건데. 근데 비재무적인 걸 어떻게 보여줍니까? 그쵸? 이게 틀렸죠? 재무제표는 위탁받은 자원에 대해서 경영자가 잘 책임에 의해서 의사결정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치, 측정치이기도 하죠. 보관한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에 대한 재무 정보를 이용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재무제표지 뭐. 답은 2번이 틀린 말. 자, 15번. 부채에 대한 문제 중에 충당부채, 우발부채. 옳지 않은 것. 우발부채는 부채라고 분류하지 않았죠. 걔는 그냥 재무제표에 표시하지 않고 필요하다면 주석에 기재한다. 얘 특징이에요. 1번.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유출 가능성이 높더라도 추정이 불가능하다면 우발부채니까 주석에 쓰자. 충당부채가 될수 없다. 이런 의미죠. 두 번째, 우발자산 중에서 유입 가능성이 높아도 자산으로 처리할 수 없다. 절대 없다. 우발자산은 일반적으로 기업이 재무정보를 보여줄 때 자산으로 요건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봐요. 아무리 유입 가능성이 높아도 됐어. 주석에나 적어. 자산으로 잡지 마.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3번에 지출 시기,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 유출 가능성이 높아도 추정이 가능할 경우에만 충당부채로 인식하죠. 그리고 충당부채는 제품 보증, 반품, 하자 보수 또는 뭐 퇴직급여 충당 이런 게 있어요. 15번은 2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었고 16번 법인세가 확정돼가지고 납부할 때는 어떻게 분개합니까? 법인세가 확정돼서 납부할 때는 우리가 이미 법인세가 잡혀 있겠지. 그럼 봐요. 중간에 예납했던 법인세가 30이 있었고
결산할 때 법인세가 65만 원으로 추산이 됐대요. 그리고 법인세 비용은 65만 원으로 확정돼서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납부했대. 그럼 요거를 결산할 때 이렇게 분개한단 말이야. 요거는 좀 어려운 건 아닌데, 나름의 의미가 있는 건. 기말에요. 법인세 비용을 65만 원을 잡고요. 이 30만 원은 미리 낸 거잖아. 그러면 선납세금으로 걸려 있었겠지? 선납 법인세 30 죽이면서 기말에 미지급 세금으로 걸어 놨다가 실제로 확정돼가지고 납부할 때, 3월 말일쯤에 낸단 말이죠? 납부할 때 미지급 세금 차변으로 오면서 돈이 나가는 거야. 그러면 이때 지금 납부하는 경우는 이걸 말하는 거니까 미지급 법인세가 왼쪽에 오면서 당좌예금이 나가는 16번은 2번이 정답인 거야. 성급 법인세가 차변에 오는 건요 1번은 요거에 대한 붕괴. 법인세가 잡히면서 미지급 법인세 30 잡고 당좌 예금이 35만 원이 나가는 붕괴가 아니고 이때 선납 법인세를 반지했다. 그러면 요렇게 붕괴하면 요 붕괴를 갖다 쓰는 거죠. 법인세 비용이 잡히면서 성급 법인세가 전부 65만 원이 아니었던 거죠. 요거는 법인세 대체하는 문제, 법인세 1년의 회계 처리를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자, 17번 투자 부동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몇 번입니까? 투자 목적이어야 되니까. 임대 수익은 투자죠. 장기 시세를 목적으로 토지 가지고 있는 것도 투자죠. 그다음에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대. 목적, 사용이야. 사용이면 투자예요, 유형이에요. 유형이죠. 지금 쓰든 안 쓰든 목적이어서 건설 중이든 아니든 목적 자체가 사용 목적이니까 투자가 될수 없죠. 운용 리스로 제공하기 위해서 빌려주려고. 그러니까 이건 내가 사용할 용도가 아니니까 그것은 투자인 거지. 유형이 될수 없는 거죠. 이 중에 투자가 될수 없는 것은 3번. 왜냐하면 얘는 유형이니까. 18번. 다음 중에서 현금성 자산의 변동을 주는 것. 자기합 수표였는데 현금으로 교환했대. 둘다 현금성 자산이니까 관계없고. 보통예금하고 현금하고 왔다 갔다. 둘다 현금성 자산. 당좌예금에서 수표로 왔다 갔다. 둘다 현금성 자산. 보통예금은 현금성 자산인데 정기예금은 단기 금융상품이니까 얘가 어쨌거나 일정 금액에 영향을 주겠죠. 보통예금이 감소되는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현금성 자산은 감소하고 단기 금융상품은 증가하겠지. 그렇죠? 변동이 일어나네요. 18번은 해당되는 문제. 19번 문제. 공채를 947516에 취득을 했대. 이 공채는 취득할 때 유효이자율이 7%고 X1년도 말에 1월 1일 샀어요. X1년도 말에 인식해야 할 이자 수익이 얼마인지를 구하래요. 요거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이자 수익 인식하는 거 그거 물어보는 거네. 자, 이 회사는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답은 근사치로 해봅시다. 액면가액이 100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야. 원래 액면가액 100만 원에 액면 이자율이 연 5%거든요. 그럼 원래는 5만 원이죠. 5만 원이 이자인데요. 우리는 이 공채를 실제로 얼마에 발행돼서 취득했냐면 947516에. 이 금액은 유효 이자율 7%가 적용된 발행가액이지. 곱해. 66326. 자, 그러면 요 거래가 이 중에 요건 뭐고 이건 뭐냐? 이거는 액면상의 조건의 이자였지만 실제로 내가 공채를 취득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야 될 이자는 얘인데 이 금액에 돈 주고 샀으니까 얘와 얘의 차이가 나는 16,326원만큼 나중에 받을 돈에 대한 상각 후 원가 합산돼야 될 이자 수익의 일부예요. 자, 근데 질문이 뭐냐면 그래서 결국 뭐야? 너 이번 연도에 이자 수익 얼마 인식해야 돼? 그러면 66,326원을 인식할 거야. 이게 뭡니까? 근사치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66,300원. 자, 근데 이것을 회계 처리까지 연결해서 보면요. 처음에 상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947516으로 잡았잖아. 그럼 이제 1년이 지났어요. 그럼 어떻게 잡냐? 너 1년이 경과된 이후에 네가 공채 취득해가지고 네가 벌어들인 이자가 얼마란 얘기야? 이거. 근데 그중에 네가 이번 연도에 이자 얼마 들어왔어? 5만 원 들어왔는데 이게 액면상의 조건이란 말이야. 상대방이 이자를 준다고 약속한 이자는 연 5만 원이에요. 그럼 뭐죠 이게? 16,326원이
내가 이 공채를 싸게 산 거죠. 5년간 상각 후 원가 측정해서 이 자산이 증가돼야 될 유효 이자율의 자산의 증가 금액이죠. 이게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의 추가 금액. 그러니까 우리는 싸게 사서 이만큼 5년간 증가되면 5년이 경과되는 순간 나의 공채의 가액은 얼마로 바뀌어 있을까? 100으로 바뀌어 있겠지. 그러니까 요 분계도 아셔야 돼. 그러니까 이것을 분계로 물어볼 수도 있고, 그냥 단순하게 이자 수익 정도를 물어볼 수도 있고, 상각 후 원가 측정액에 포함돼야 될 금액이 얼마냐? 그러면 예고. 현금으로 얼마가 이자가 들어옵니까? 그럼 항상 액면 이자가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운용사 2급은 객관식 쉽지 않아요. 자, 마지막입니다. 20번. 금융자산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 모든 주식, 채권은 단기 손익, 기타 포괄,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때요? 모든 주식과 채권이 다 그렇게 분류되나요? 여기에는 주식과 채권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에는 주식은 들어갈 수 없죠. 알잖아요. 채권만 들어갈 수 있잖아. 모든이 다이 안에 들어가냐? 이건 틀린 말이지. 근데 단기 손익의 평가 손익은 단기 손익으로 간다. 그러니까 단기 손익이지. 기타 포괄은 기타 포괄을 인식한다. 그러니까 기타 포괄이죠.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않는다. 그치? 왜냐면 방금 전에 했던 방식으로 평가하죠. 상각 후 원가 측정 방식에 의해서. 공정가치하고 관계없어요. 옳지 않아요? 답은 1번. 모든. 올이 틀린 거야. 올이 아니라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항상 채권만 들어간다. 이게 핵심. 모든은 아니라는 거. 자, 요렇게 해서 재무에게 답 아래쪽에 있고요. 재무에게 문제까지 한번 쭉 연결해서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지금부터 이제 원가 회계 문제 20문항 풀어볼게요. 원가 회계는 다 계산이잖아요. 계산 문제. 계산기가 필요하죠. 원가는. 자, 봅시다. 뭐, 10월에 원가도 필요 없어. 자, 질문. 넘버 101에 제조원가가 얼마냐? 이 제조원가는 직접 재료랑 직접 누무랑 제조 간접을 더하고 월초에 있었던 것까지 더하면 답이죠. 자, 그럼 보시면 제조 간접 원가만 알면 끝나는 거야. 전체 제조 간접 원가의 합계 금액은 200이야. 그럼 200만 원 중에 얼마를 제조 간접 원가를 넘버 101에다가 배부할 것이냐? 배부 방법. 제조 간접 원가의 배부 기준은 직접 노무 원가법이래요. 그러면 직접 노무 원가법이라는 건 뭐냐면 전체 직접 노무 원가가 100인데 100만 원 중에 넘버 101번이 차지하고 있는 금액의 비율만큼 배부한다. 딱 보니까 100만 원에 65만 원이면은 65%죠. 그러면은 200만 원에 65%, 200만 원에 65%만큼을 200만 원에다가 65%를 곱한 금액을 101번의 제조 간접 원가가 발생된 것으로 보겠다는 뜻이죠. 얼마가 들어가요? 130. 200만 원 중에 65%는 101번에다가 35%는 102번에다가 배부하겠다는 뜻이잖아. 얘는 배부할 필요가 없고 우린 얘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다 더하시면 답이죠. 이렇게 해서 35만 원에 65만 원에 130만 원 더하시면 답은 234번이 답. 제조간접비 배부하는 문제였어요. 22번 종합원가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종합원가의 단위당 원가는 발생된 모든 요소를 집계해 단기 총 제조 원가에다가 기초 제공품의 원가를 가산한 후에 그 합계를 완성된 것과 기말 제공품에다가 안분해서 배분하는 것이고 완성품의 총 원가를 계산하고 제품 단위에다가 배분하여 산정한다. 틀린 말 있어요? 없죠? 두 번째, 종합원가 계산은 다른 종류의 제품을 개별적으로 생산하는 생산 형태에 적용하고 제조지시서별로 산정한다. 이 방식은 종합이 아니라 어디 써 있어? 개별. 개별 원가 계산이죠. 이 문제가. 이게 틀렸죠. 설명이. 3번, 종합원가 계산에서의 완성품 환산이한 계산은 완성된 것과 기말에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몇 퍼센트까지 완성됐느냐까지를 가산한 게 환산량이죠. 맞죠? 종합원가 계산의 기말 제공품의 완성품 환산량은 재료의 투입, 가공이 몇 퍼센트 고려해서 직접 재료와
가공을 구분해서 계산한다. 직접 재료가 어느 시점에 투입이 됐느냐, 가공이야 항상 공정 전판에 걸쳐서 균등 투입이니까. 에 따라서 재료를 따로 구하고 가공을 따로 구하는 거죠. 이유가 그것 때문에 투입 시점에 따라 다르죠. 답은 2번이 틀린 설명. 자, 23번. 직접 원가를 기준으로 제조간접 원가 3만 원을 배부한다. A의 전체 제조 원가는 얼마냐? A는 4천 원 직접 재료, 6천 원 직접 노후비가 있으니까 제조간접비만 배분하면 돼요. 자, 제조간접비는 3만 원인데 직접 원가가 기준이래. 직접 원가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제조간접 원가 3만 원을, 직접 원가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의 합이잖아. 그러면 직접 재료비에 A에 투입되지 않은 이 외의 것들의 토탈 금액이 2만 원이고, 직접 노무도 A만 있는 게 아니라 B, C, D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4만 원이 직접 노무비가 발생된 총 원가니까, 두 개를 더한 금액이 직접 원가의 총액이죠. 6만 원 중에, 직접 원가 중에 어느 제품에 해당하는 것만 배부하면 돼요. 4천 원, 6천 원 더한 만 원이라는 A라는 제품에 발생된 직접 원가의 비율만큼 배분하면 되겠죠. 3만 원에다가 만원 곱하고 나누기 뭐 6만 원 하면 되겠죠. 5천 원이네요. 그러면 A는요, 4,000원 직접 재료, 직접 노무 6,000원, 제조간접비 5,000원. 그러면 토탈 제조 원가의 합은 15,000원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자, 24번. 비제조 원가는 무엇입니까? 제조죠? 생산직 근로자 제조죠? 재료비 제조죠? 대손상각은 판관비죠. 100% 제조 원가가 될수 없는. 제조 원가가 아닌데 우리가 큰 넓은 의미의 원가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얘는 비제조원가고, 얘네들은 제조원가, 얘는 비제조원가 이렇게 부르죠. 원가라는 코스트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자, 25번. 제품 제조랑 관련된 것 중에 기초, 기말, 없대요. 제품은 단기에 완성된 단기 제품 제조원가의 50%의 이익으로 가산해서 팔고 있대요. 질문이 뭐냐면 매출 총 이익은 얼마입니까? 기말 제공품의 평가 방식은 평균법. 재료비 가공비는 균등 발생된대. 그러니까 재료랑 가공을 따로따로 구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고. 그럼 보세요. 지금 문제는요. 매출 총이익을 구하는 건데,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해서 구하는 방식이잖아. 근데 이 매출 총이익은 어떻게 구하냐면, 단기에 제품의 제조원가에다가 50%의 이익을 가산해서 팔고 있대. 그러면 원가가 X면 X의 50%의 이익을 가산했으니까 0.5X만큼이 매출 총 이익이라는 거잖아. 그래서 매출액은 뭐 몰라도 돼요. 결국은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너 매출원가 구해봐. 매출원가 구하면 매출원가에다가 50%의 이익이 매출 총 이익이야. 남겼으니까. 0.5만큼 남긴 거잖아. 전체 금액이. 그럼 이 문제의 포인트는 매출원가를 구하는 건데, 이 매출원가를 구하는 여러분, T자 계정을 상상해봐요. 매출원가가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제품이요. 기초가 있고, 단기 제품,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들어오고 여기에서 매출됐으면 매출원가고 남아있으면 기말이잖아요. 근데 위에 전제 조건이 뭐냐면 기초 제품과 기말 제품은 없대요. 그러니까 없어. 없단 얘기는. 뭐가 매출원가라는 거예요. 얘가 매출원가라는 거네. 그러니까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곧 매출원가란 뜻이야. 그러면 다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우리가 원가 계산에서 어떻게 구하냐면 제공품 계정에서 기초에다가 단기 총 제조 원가를 더한 다음 기말 제공품을 차감한 게 단기 제품 제조 원가죠. 얘를 구해야 되는 거야. 자, 근데 이걸 구하려면 수량과 단가가 다양하고 제공품은 완성된 완성품 환산량에다가 단가를 곱해서 원가를 배분하는 방식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요걸 구하는 거야, 요거. 요걸 여러분에게 구하라고 이제 자료를 준 거야. 자, 그럼 결론은 이 문제는 매출원가 이꼴 단기제품 제조원가. 단기제품 제조원가를 구하시오. 원가를 배부하시오. 배부하는 방식은 평균법. 재료와 가공은 둘다 균등 발생된대. 그럼 지금부터 종합원가 계산을 평균법에 의해서 재료와 가공을 동일한 환산량이라고 한 다음 여러분이 이제 적용하시는 문제가 되겠어요. 아, 좀 복잡할 수 있겠다. 한번 봅시다. 이제 하나씩 풀어볼게요. 자, 기초 제공품은요. 재료비가 2,400원, 가공비가 1,800원. 그리고 얘는 전체 수량이 600개인데 완성도가 재료비의 완성도하고 가공비의 완성도가 달라. 어메. 그러면 기초 수량이 다르다는 거. 그리고 착수된 수량을 보니까 3,000개인데 재료비, 가공비, 원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기말에 남아있는 100개가 완성도가 또 다르네요. 그럼 여기다가 원가 배분하는 걸 적고, 요 아래쪽에다가 물량 흐름을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자, 물량이요. 기초가 600개가 있는데, 완성도가 달라. 그리고 내가 착수된 수량이 3,000개예요. 그럼 3,600개 중에 100개가 기말에 남았어요. 그럼 완성된 수량은 일단 3,500개잖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물량 흐름 파악하고요. 요걸 가지고 환산량을 구하는데. 환산량을 구하는 방식은 일단 평균법이야. 자, 평균법은 얘가 몇 퍼센트가 완성돼서 넘어왔든 고려하지 않고 이것과 이것을 가지고 환산을 바로 해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재료비하고 가공비하고 원래 따로따로 할 필요가 없는데 왜 따로따로 하냐? 완성도가 달라. 이런. 그래서 따로따로 하는 거야. 먼저 3,500개는 둘다 완성된 거니까 3,500개씩 두 번째. 기말에 100개 남아있는데 이 100개가 재료비는 30%까지밖에 완성이 안 됐으니까 30개까지 환산량. 가공비는 40%니까 40개까지가 완성된 것으로 봐야 되겠다. 요게 주의사항이야. 그럼 토탈 수량을 더해보시면 3,530개, 3,540개. 요것이 재료비의 환산량, 가공비의 환산량이죠? 자, 다시 이제 세 번째. 원가를 배분할 건데, 이 평균법에 대한 원가를 배분할 때, 이렇게 해서, 기초에 원가 있었고요. 단계에 토탈 투입된 원가가 있잖아. 근데 이 중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로 가야 될 것과 기말 제공품으로 가야 될것 중에 수량은 나왔고 이 수량에다가 얼마를 가지고 나눌 것이냐인데 여기서 기초에 요 2,400원하고 적어볼게요. 자, 재료를 모두 다 적을게. 재료가 2,400원, 가공비가 1,800원, 총 재료비 39,960원, 가공비가 44,220원. 일단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합을 하나 내놓을게요. 2,400원에서 1,800원, 39,960원, 44,220원. 토탈은 88,380. 그러면 얘도 88380으로 이제 배분하는 건데, 여기서 재료하고 가공에 대한 이 수량은 기초와 총원가를 합산해서 수량을 계산했으니까, 원가로 나눌 때도 합산해서. 그럼 먼저, 재료비 2,400원, 39,960원, 재료비 두 개, 이두 개가 3,530개를 완성한 것으로 보겠다. 그게 재료비에 대한 원가와 환산량을 대응해서 단가를 구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은 재료비에 대한 단가는 어떻게 구하냐? 재료비 단가는 원가가 얼마입니까? 2,400원, 39,960원이 3,530개를 생산한 것으로 보겠다. 그게 재료비의 단가인 거야. 2,400원에다가 39,960원을 3,530개로 나누면 하나당 12원. 자, 가공비의 단가를 구해봅시다. 가공비의 단가. 가공비의 금액은 1,800원하고 44,220원. 2, 2,
3,540개를 가공한 것으로 보겠다. 가공비에 대한 수량의 금액이야. 아이고, 1,800원에 44,220원. 나누기 3,540개. 하나당 13원. 다 됐어요. 그럼 어떻게 가냐? 이제 원가를 배분할 때 완성된 수량은 3,500개잖아? 그럼 3,500개를 나눠서 3,500개를 재료는 12원, 가공은 13원으로 보겠다는 뜻이에요. 한번 해볼게요. 곱해볼게요. 3,500개에 12원을 곱하면 42,000원. 따로따로 구할 수 있으니까 따로따로 일단 금액을 더해서 합산하면 42,000원, 45,500원, 87,500원. 이게 단기 제품 제조 원가의 토탈 금액. 그럼 기말은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기말 구할 필요 있어? 어떻게 하면 돼요? 88,380원에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 87,500원을 차감하면 나오겠지 뭐. 이게 맞냐 안 맞냐 확인하는 방법은 이 100개는 환산량을 보면 재료는 30개고 가공은 40개잖아요. 그치? 그러면 두개 나눠가지고 30개 재료에는 12원, 40개의 기말은 13원. 각각 곱해서 구하면 해서 답을 합산하시면 880원이 나올 겁니다. 360원이고요. 딱 맞게 떨어지죠. 자, 답은 다 나왔어. 저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결국은 이거였거든요. 그럼 마지막 질문. 이거는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여러분. 걸리지만 결국은 완벽하게 풀이는 하셔야 돼. 그러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87,500원. 이거를 구한 이유는 뭘까? 다른 색깔로 이제. 이걸 구한 이유는 매출 원가가 결국은 이 금액과 동일하다고 그랬으니까 87,500원인데 매출 총이익은 여기에다가 50%를 곱한 금액이 이익으로 나왔다는 얘기니까 여기에 50%를 곱한 금액이 결국은 매출 총이익이다. 이런 뜻이에요. 어메. 어떡합니까? 43,750원 나오네요. 자, 답은 1번이었어. 그치? 다 풀어놓고 4번 찍으면 빵점. 87,500원을 물어본 게 아니라 구했어? 구했으니까 다시 내가 너한테 물어보고 싶은 건 매출 총이익 좀 구해봐. 내가 다른 자료들은 줬잖아. 주어진 자료 가지고 구해보세요. 요런 형식의 문제였습니다. 답은 1번으로 이렇게 마킹하시면 되겠어요. 시간이 지금 걸립니다. 원가는. 문제마다 어떤 회차의 문제는 꽤 시간이 안 걸리고 어떤 회차의 문제는 좀 시간이 걸리고 그때그때 좀 다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 마무리하고 그다음 문제. 이제 또좀 쉽네요, 또.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원가를 구분한다. 추적 가능성이 있으면 직접이란 얘기고 추적 가능성이 없으면 간접이란 얘기잖아요. 자, 질문. 가공원가를 구하래요. 가공원가는 직접 노무비에다가 제조간접비 더하는 게 가공원가잖아요. 그럼 이 중에 직접 노무비가 뭐죠? 직접 노무비 이거죠? 제조간접비는요? 제조간접비는 간접이잖아, 간접. 제조간접비는 얘하고 얘인 거죠? 5만원. 이렇게 해서 7만원하고 5만원을 더하면 되겠네. 그치? 답은 12만원, 2번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가공원가는 세 가지의 원가 중에 직접재로 뺀 나머지잖아. 원래. 그러니까 요거 빼고 나머지 더하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답을 찾아도 되고. 어쨌든 저쨌든 가공원가의 합을 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2번. 자, 27번 문제. 원가에 대한 설명 중에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쭉 읽어보고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래요. 이 회사는 자동차와 오토바이 두 가지의 사업부만 존재한대. 그만할 수 봅시다. 1번. 가나다를 한번 읽어봐야겠다. 자동차 사업부는 X1년 중에 총만 시간의 노무 시간과 2만 5천 시간의 기계 사용 시간이 발생됐대. 오토바이는 3만 시간의 노무 시간과 2만 5천 시간의 기계 사용 시간이 소요됐대. 그리고 이 회사는 전체 제조 간접비는 100만 원이래. 여러분 생각해보면 100만 원의 제조 간접비를
자동차에다가도 배부하고 오토바이에다가도 배부해야 될거 아니야. 둘 다. 근데 이 100만 원을 배부하는 방식이 노무 시간을 가지고 배부하면 얘한테 많이 갈 거고, 기계 사용 시간 가지고 배부하면 둘다 똑같이 썼으니까 이 금액을 반반 쪼개서 배부가 되겠죠? 그럼 두 번, 첫 번째.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배분하면 자동차 사업부에 25만 원이 배부됐다라고 했는데요. 25만 원이 배부됐는지를 계산해 봐야 돼요. 보면 3만 시간, 만 시간, 그러면 토탈 4만 시간이죠. 4만 시간 중에 만 시간이면 25%죠. 그럼 25%에 25만 원 배부 됐겠네. 맞네. 두 번째. 기계 시간을 가지고 배분하면 자동차 사업부에는 50이 배부된다. 100만 원을 딱딱 반반씩 쪼개가지고 배부하니까 50, 50 배부하겠죠? 3번. 제조간접원가의 배부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 사업부의 성과가 달라질 수 있겠다. 그렇죠? 노무 시간이 기준이냐, 기계 시간이 기준이냐는 꽤 중요한 기능을 갖는 거예요. 자, 이익을 기준으로 사업부가 평가되면 오토바이 사업부는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배부받기를 원할까요? 노무 시간을 가지고 원할까요? 기계를 가지고 배분하는 걸 원할까요? 기계를 배분하는 걸 훨씬 더 원하겠지. 왜냐하면 노무 시간을 가지고 제조간접원가를 배분하게 되면 75%에 해당하는 제조간접원가가 다 오토바이 사업부의 원가가 돼서 이익의 감소를 가져올 거니까. 그쵸? 자, 24번, 27번은 4번인데 이 문제는 결국은 제조간접비를 배분하는 방식을 물어본 거야. 그리고 그것을 이론으로, 서술형으로 답을 찾아보는 것을 이제 문제화한 거죠. 자, 28번 문제. 선입에 의해서 종합원가를 계산할 때 완성품 가공비를 계산하래요. 완성품 중에서 가공비에 대한 금액만 구하래요. 기말 제공품 가공비는 6,000원이었대요. 아래 보면 선입에 의해서 우리가 원가를 배분하는 문제니까 일단은 수량을 먼저 구하는 게 일단 1단계예요. 선입은 기초에 수량이 있었으면 그거를 차감하는 방식이잖아요. 지금 여기 아래 나와 있는 요 점이요. 이렇게 하면 여기 이대로 이제 T자 계정이네. 자, 선입이고요. 가공비만 구하는 거니까 가공비 수량만 구해봅시다. 완성된 수량은 7,000개인데 여기다가 4,000개는 30%로 환산한 가공비 1,200개 더하고 여기서 빼기가 기초를 차감하는 거죠. 30%를 차감해요. 300개를 차감한다는 얘기죠. 그럼 8,200개에서 300개를 차감하면 완성품 환산량의 수량은 7,900개. 됐죠? 자, 그러면 7,900개에다가 이제 요 아래쪽으로 들어가서 기말 제공품의 가공비가 6,000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기말 제공품의 가공비가 6,000원이라는 얘기는 이게 완성품 가공비를 구하는 거야. 이거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제가 T자 계정을 하나 잠깐만 그려볼게요. 이걸 예를 들면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려면 결국에 나중에 다 배부가 되면요. 완성된 원가랑 기말 제공품에 배부될 때 제로 따고 가공 따로. 제로 따로 가공 따로 배부되잖아. 근데 지금 봐봐. 금액 원가를 안 줬어. 7,900개를 가지고 원가를 막 배분해야 되는데, 원가를 안 주고 뭘 생뚱맞게 줬냐면, 기말 제공품의 가공비, 이거. 기말 제공품의 가공비가, 이렇게 해서 곱한 금액을 주진 않았고, 초차 금액이 6,000원이 배부됐대요. 근데 6,000원이 배부되려면, 단가를 곱해야 되는데, 몇 개에다가. 기말에 남아있는 가공비의 수량은 1,200개잖아. 그러면 결국에 환산량인 1,200개에다가 단가를 얼마를 곱했길래 6,000원이 됐을까? 5원이었겠네? 그러면 뭔가를 알았지? 가공비의 단위당 원가는 5원이었구나. 그러면 다시 완성품의 가공비를 구하래요. 완성품의 가공비를 구하려면 이 완성된 가공비의 단가가 얼마라는 얘기죠? 5원이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거 5원이라는 건 나왔죠, 지금? 그럼 5원에다가 수량 곱하면 되잖아요.
수량. 자, 여기서 이 7,900개 중에 1,200개는 기말이란 뜻이지. 요거. 그러면 이 완성된 수량은 7,000개입니까? 기초에 이미 완성돼서 넘어온 거는 완성이 안된 거야. 그걸 차감하는 게 선입이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 수량이 몇 개예요? 7,000개 다 들어오면 안 되죠. 7,000개에서 이미 완성돼서 넘어왔던 걸 차감해서 나오는 수량에 대응하는 오원이니까 당연히 300개를 차감한 6,700개가 가공비의 완성품 수량이고 여기에 5원을 곱한 금액이 33,500원 해당되는 금액이 완성품 가공비의 원가를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당 문제는 은근히 중요한 문제, 어려운 문제, 난이도가 좀 있다. 요 6,700개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물어보면 전체 7,900개 중에 1,200개가 얘잖아. 그럼 나머지가 뭐야? 6,700개. 이렇게 가는 거지. 1,200개가 기말이라며. 근데 7,000개 다 들어가? 안 되지. 기초에 이미 완성된 걸 까서 7,900개. 그것에 대응하는 원가가 5원씩이잖아. 그러면 6,700개 나머지 이거 두개 차감한 수량이 완성품 가공비 원가가 되는 거야. 수량이 되는 거예요. 요걸 조심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토해놓고 전 7,000개 다 곱하시면 빵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29번 문제 가볼까요? 단기에 발생한 제조 원가의 집계 내역을 보니까 직접 재료, 직접 노무, 제조 간접비 3개. 근데 기초는 2만원, 기말은 55,000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얼마입니까? 이게 T자 계정이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T자 계정 안 그리고 구하려면 2만원에다가 더하고, 더하고, 더한 다음. 얘만 빼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바로 나오겠죠? 25,000원, 5만원, 4만원. 그러면 단기 총 제조 원가에서 기초 제공품 2만원 더하고요. 마지막에 55,000원을 차감하면 나머지 완성된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나오게 되네요. 잠깐만. 에서 55,000원을 차감하시면 답은 8만원 4번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하시냐? 기초 더하고 얘 더하고 얘 더하고 얘를 더하면 차변이죠? 거기서 마지막에 기말 제공품만 빼면 우리가 원했던 대변 쪽에 걸려 있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구할 수 있죠. 답은 8만원 하시면 되고요. 자, 30번. 평균법에 의해서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 평균법.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 모든 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 발생. 그러면 재료 가공 구분하지 않는다. 자, 먼저 환산량을 구해봅시다. 완성품 수량이 100개고요. 월말에 제공품으로 남아있는 그 수량을 아예 완성품 환산량으로 계산해서 줬어. 그러면 완성품 환산량은 150개. 그럼 150개를 나눌 거야. 어떻게 나누냐? 평균법에 의해서 150개 나왔어. 그러면 얼마를 가지고 나눠서 단가를 구할 거냐인데, 기초의 수량을 차감하지 않으면, 원가도 차감하지 않고 포함해서 단가를 구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기초의 수량을 차감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기초의 원가도 차감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150개를 나눠서 5,000원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 자, 이 문제를 낸 사람의 의도는 뭐냐? 너 평균법이라는 계산을 할 때, 얼마를 가지고 환산량 나누는지 알아? 그거 알아? 만약에 이 문제가요, 평균법이 아니라 선입이면, 60만 원만 가지고 환산량 나누는 거죠? 기초 수량을 차감하면, 기초 원가도 차감하는 거죠. 그쵸? 자, 분모에 들어갈 것과 분자에 들어갈 걸 물어보는 암묵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31번. 다음 자료를 가지고 생산량 3만 개의 총원가를 구하래요. 여러분, 생산을 할 때마다 움직이는 게 뭐예요? 변동이죠? 지금 보시면 전체 원가는요, 150만 원이거든요? 150만 원인데 이 중에 고정원가가 100이에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고정이 50이면 변동은 얼마라는 거예요? 100이라는 얘기죠? 자, 근데 변동원가가 100만 원이 발생되기까지 몇 개가 생산됐을 때 100만 원이 발생됐냐 보니까 2만 개였어. 그러면 우리는 제품 하나 만들 때마다 얼마가 변동되는지를 유추할 수 있잖아요. 50원씩이네. 요 자료가 이거예요. 자, 그럼 질문. 이제 질문. 3만 개 생산하면 얼마가 발생되니요?
3만 개 생산하든 25만 개를 생산하든 고정은 늘 고정이지. 변동만 변하는 거야. 근데 변동원가는 하나당 50원이니까. 50원씩 발생하는데 3만 개니까 3, 5, 15. 150만 원 발생되겠네? 그러면 고정원가가 50이고 변동원가가 150이니까 31번은 200이 발생됐겠다. 3만 개만큼 생산하기까지의 발생된 총원가. 고정원가와 변동원가를 구분하세요가 일단 이 문제의 포인트. 이제 32번 문제. 9월의 원가 자료입니다. 9월에 완성된 제조 원가를 구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얘는 미완성이고 얘는 완성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걸 구해야 되지? 요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전월 2월 넘어온 거 있고 직접 재료도 넘어온 거 있고 직접 노무도 넘어온 거 있으니까 제조 간접비만 나누면 되는데 제조 간접 50은 스탠바이 하고 있고 이 중에 여기다가 배부할 기준은 언제나 직접 노무래요. 자, 직접 노무가 몇 퍼센트를 가지고 있는지 넘버 1은 60, 넘버 2는 40, 토탈 100 중에. 그러면 0.6이네? 60%? 그러면 50만 원 중에 60%만 여기다가 배부하면 되잖아. 30 필요 없지 뭐. 5, 6에 30. 30 배부하면 되겠죠? 90, 170, 합계 얼마예요? 200이에요? 그럼 답은 4번, 요렇게. 이게 할거 있어? 하면 안 돼. 이번에는 절대 하면 안 돼. 완성품의 원가니까 미완성품은 더하시면 틀리는 거죠. 답은 4번. 제일 쉬운 문제. 33번. 배부하는 문제는 보조, 제조 두 개씩 있고요. 자, 이 문제는 보조 부분 X와 Y에 집계되는 부문의 원가는 X는 60이란 얘기고 Y는 80이고요. 이 중에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 와.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아래 걸 봐요. 1, 2, 3, 4를 대입해야 돼. 1번. 단계에 의해서 배부했을 때 보조 부분에 Y를 얘를 2순위로 하는 경우는 제조 부문 A, B에게 원가를 배분한다. 만약에 2순위니까 얘가 1순위잖아? 그럼 얘부터 배부하면 Y는 여기다가 배부, X에다가 배부 안 하고 A하고 B에만 배부하는 거 맞죠? 단계는 우선 배분하는 게 X니까 걔 먼저 배부하면 Y는 배부할 수 없는 거죠. 같은 보조 부문에. 그럼 1번은 맞는 설명. 패스. 두 번째. 단계 배부법에 의해서 보조 부문을 X라고, 보조 부문 X를 1순위로 하는 경우는 그러면 Y, A, B 다 배부하는 거 맞죠? 예. 3번. 상호로 배부하면 완전히 인식한다. 맞죠? 자, 마지막. 직접 배부법에 의해서 배부하면 제조 부문 A에는 56만 원의 보조 부문의 제조 간접비가 배부된다. 지금 이 문제를 푸실 때 만약에 이게 시험 문제다. 1, 2, 3번이 완벽하다. 그러면 계산하지 마시고 답은 4번이야. 틀렸을 거야. 이게 틀렸겠지 뭐. 자, 그런데 이게 틀렸는지 맞았는지 확실하게 알아야 되니까 이제부터 배부를 해볼게요. 어떻게 배부하냐면 지금 문제는 제조 부문 A에만 배부를 해봐야지. 제조 부문 A에 56만 원이 배부가 되면 이것도 옳은 설명이니까 답이 틀린 거야. 근데 아마 56만 원이 아닐 거예요. 배부를 해볼게요. 직접은요, 우리끼리 주고받은 걸 무시하잖아요. 지워버려. 자, X부터 가든 Y부터 가든 아무 상관 없잖아요. 자, X부터 가볼게요. X의 원가는 60이에요. 이 60만 원을 X에서 발생한, X 부문에서 발생한 원가는 A에다가 400, B에다가 200을 배부해. 1000 지우고. 필요 없지? 그러면 60만 원 중에서 6분의 4는 A에다가 배부한다는 뜻이니까 60만 원을 4 나누기 다시 6 하시면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600 단위 중에 400만큼을 A에 배부하면 되죠? 1000 단위는 무시하죠. 보조끼리 주고받은 걸 고려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A 부문에 X가 얼마를 배부하게 되냐면 40만 원을 배부하게 돼요. 오케이. 다시 갔어. B엔 할거 없어. 귀찮으니까. 두 번째. Y가 배부할 게 80인데 Y는 여기다가도 400 주고 여기다가도 400줄 거니까 딱 절반 쪼개주면 되겠다. 그치? 40만 원. 80의 절반이니까 40이잖아. 그러면 A 부문에 얼마가 배부돼요? 무슨 56만 원이야. 80이지. 틀린 거 맞죠?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자, 34번 문제. 원가, 재무, 이런 거 빨리 읽고서 얼른 찾아내야지, 뭐. 그치? 시간 없으니까. 이미 지금 한 시간이 지나버렸잖아요. 지금 문제 풀면서. 1번, 원가 회계는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맞다. 근데, 원가 회계는 각종 업무 활동을 위해서 원가를 측정 분야이므로 기획, 구매, 판매, 모든 분야의 필수적인 지식이다. 이 말은, 어때요? 그것도 맞아? 원가 회계의 정보는 모든 자산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기초의 자료를 제공한다. 그렇지는 않지. 모든 자산을 측정하는 기초 자료는 아니고요. 제조 원가만 측정하는 거죠. 제조 원가만. 원가 회계는 원가 측정 계산, 원가 회계, 원가 정보를 외부에 보여주고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관리 회계, 원가 회계, 관리 회계 둘로 세분화한다. 맞죠? 모든 자산을 측정하는 기초 자료로서는 아니에요. 모든 자산이면은 유형 자산도 측정해요? 그건 아니잖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3번 틀렸고. 35번 재무회계 또는 원가관리회계 차이점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거쭉 보시고 관리는 내부고요. 재무는 외부죠. 쭉 보시면 과거지향적 일정 기준 없은 특정한 용도, 유용한 정보 보니까 이 관리회계가요. 외부 정보 이용자들을 위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목적에 적합한데 얘가 객관성을 강조하나? 주관적이죠. 관리 회계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정보이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이 없는 건 맞아요. 특수한 목적의 보고서예요. 근데 객관성을 강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원가 회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매우 매우 주관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 반대인 거야. 오히려 의사결정을 위한 내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목적에 치중하고 있고요. 얘가 객관적이지, 오히려. 객관적인 건 35번은 4번이 옳지 않은 설명으로 판단하게 되네요. 그리고 그 다음 문제 36번. 종합원가 계산을 할때 선입하고 평균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기초가 없다고 하더라도 평균과 선입에 대한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집니까? 기초가 없으면 똑같이. 다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초가 없으면 평균이든 선입이든 의미가 없죠. 기초를 차감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수량이 달라지니까. 그럼 나머지는 일그나마나 맞겠지? 평균은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할 때 기초도 이번에 넣은 것처럼. 그러니까 기초를 차감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번에 투입해서 이번에 완성한 것처럼 보겠다는 뜻이니까. 원재료 단가를 구할 때 선입을 사용하는 기업이라 할지라도 종합원가 계산을 적용할 때는 평균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렇지. 왜냐면 우리가 원재료에 대한 단가를 구할 때 선입이냐? 평균이냐, 이동평균법이냐, 후입이냐는 있지만, 그것을 종합원가 계산을 가지고 우리가 환산량을 구할 때는 이 방법과 이 방법이 같을 수가 없죠. 아예 다른 회계니까. 평균법을 가지고 가면 선입에 의해서 할 때보다 크거나 같지. 왜냐면 선입은 무조건 기초를 차감하니까. 그치? 기초가 없으면 같을 거고, 기초가 있으면 항상 평균이 클 수밖에 없어요. 구조상 기초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답은 1번이었고요. 27번 실제 원가와 관련해서는 제조 간접비의 이 차이에 대한 조정을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미리 배부하지 않다는 뜻인 거니까 신속하게 할수 없죠. 예산액 같은 거할수 없죠. 그냥 실제 배부 가지고 제품별로 배부하면 되는 거죠. 뭐 답이야 뭐 4번이고요. 38번 개별에 대한 원가 계산 제품별로 원가를 구하는 방식 중에서 직접 노무 원가의 50%를 제조 간접 원가에 배부한대. 그러면 얘가 넘버 원이 직접 노무 원가가 40이면 40만 원의 50%니까 20만 원을 배부한다는 뜻인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70에다가 20을 더하니까 얘는 토탈 금액이 얼마가 됩니까? 90이 되죠. 합이요. 그래서 제조 원가를 물어봤으니까 넘버 1의 원가는 90. 심플하게 제조 간접 원가를 배분하는 문제. 다음에 계정을 가지고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얼마입니까? 물어봤는데 이게 뭐야? 이게 단기 제품 제조 원가잖아. 이게 무슨 문제인가 싶네. 39번은 2번. 앞에가 어려우니까 뒤에는 쉽게 냈나 봐요. 마지막 40번. 매출 총이익을 구하래요. 지금 그러면 요거 다 더해서 제공품의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일단 계산기를 가지고 구하세요. 어떻게 하냐? 다 더하고 얘를 차감하면 얘가 나오겠죠. 그럼 62,000원에 18만원에 24만원에 16만원 토탈 642,000원에서 48,000원을 차감하니까
59만 4천 원. 그러면 이 59만 4천 원이 어디로 가냐? 기초제품 제품장부로 가죠. 그리고 얘가 단기제품 제조원가라는 이름으로 기초제품 밑으로 들어가고요. 기말제품이 4만 4천 원이었대요. 그럼 다시 3만 5천 원에서 59만 4천 원을 더한 토탈 금액이 판매 가능해. 에서 기말 제품은 판매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이게 뭐야? 매출 원가. 자, 매출 원가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하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니까 41만 5천 원이 나오네요. 답은 여기인데요. 자, 이 질문이 결국 뭐냐면 제조 원가를 마감해서 제품 계정으로 넘겨주고 넘어온 금액을 합산한 제품을 마감하면 매출 원가가 나오고 이 매출 원가가 손익계산서에 대응되는 비용이 되고 그래서 매출 총액이 나오니까 이 과정은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암묵적으로 내는 문제지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원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해서 매출 총액이 나오는 거죠. 이건 재무회계 문제랑 흡사한 형태지만 원가부터 출발하니까 더 디테일하고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 22년도 분이라는 이름의 1회차 기출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난이도가 나름 있는 시험이에요. 운용사 2급은. 그러니까 하나하나 문제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쉬운 문제는 빨리 풀고 어려운 문제라고 하더라도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는 반드시 계산기를 가지고 쭉쭉. 그리고 이제 매출 총이익을 물어보는 문제가 꽤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매출액, 매출 원가, 차감해서 매출 총이익 구하는 그 구조 정도는 늘 머릿속에 생각해 놓고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조금 더한 문제를 쉽게 풀어 나가실 수도 있을 거예요. 패턴이 비슷하니까. 자, 이번 시간에 기출문제 풀이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